안녕하세요. 이번 2024 SNU Fast MRI 챌린지 진행을 맡고 있는 신연상 조규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밸류에이션 방법, 리더보드 사용법, 그리고 최종 제출 방법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크게 reconstruct.py와 리더보드 eval.py가 사용됩니다. 코드는 GitHub 레포에 2024 baby unit 혹은 2024 baby far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construct.py는 학습반 네트워크로 인퍼런스를 해서 reconstruct된 384x384 이미지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리더보드 eval.py는 reconstruct.py에서 저장된 reconstructed image와 ground truth를 비교하여 SSIM 값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학습하신 네트워크의 evaluation SSIM 값을 뽑기 위해서는 reconstruct.py 그 다음에 leaderboard eval.py 파일들을 순서대로 실행시키셔야 합니다. 참가자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reconstruct.sh, leaderboard eval.sh 파일도 함께 제공해드렸으니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반드시 SSIM 값을 계산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린 코드를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SSIM 계산법으로 채점할 것이며 이 값이 순위 산출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참가자분들도 꼭 같은 코드로 SSIM 값을 계산하셔서 리더보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유튜브 영상에서 배재혁 조교님께서 reconstruct.py와 leaderboard eval.py의 코드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SSIM calculation 코드 부분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도 거의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슬라이드 우측 상단에 적어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방법을 따라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수점 4자리의 SSIM 값을 얻으시게 됩니다. 이 값을 두 곳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구글 폼에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동의 항목들을 체크해 주신 후 팀을 선택하셔서 얻으신 최종 SSIM 값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본인 팀의 SSIM 값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팀들의 SSIM 값과 순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작업들을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 동안 최종 SSIM 값 변경이 없으시다면 이전에 제출했던 값을 한 번 더 구글 폼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더보드는 대회 종료 5일 전인 8월 19일부터 수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4 SNU 페스티벌 챌린지 조교 이준성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파이널 서브미션을 하셔야 되는데 이 서브미션 과정에서 총 4개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코드 파일을 제출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코드에 대해서 간단한 발표 자료와 짧은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레이닝할 때 이제 나오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모든 앱폭마다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모델들에 대한 웨이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전체 코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Vessel GPU 서버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서버가 없으신 분들은 G파일을 통해서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readme.txt 텍스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밸류에이션 기간 때 readme.txt 텍스트에 적혀있는 내용에 있는 명령어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readme.txt를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PDF랑 이제 비디오 익스플레이션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퀄리테이티브 이밸류에이션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발표 자료와 짧은 영상을 함께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밸리데이션 로스입니다. 이제 저희가 베이스라인 코드에는 오토매틱하게 이제 velos.log.mpi를 파일을 생성하게 해놓았는데 나중에 그 파일을 제출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스 그래프를 새로 만들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래프를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각 점에 있는 값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밸리에이션 기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파일과 저희가 코드를 돌렸을 때 나오는 이제 velos를 비교해서 동일한지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반드시 랜덤 시드가 픽스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이제 파이널 모델에 대해서 웨이트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출을 하실 때 지켜주셔야 되는 폴더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앙상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모델을 여러 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제출을 해주시고, 리드미션 텍스트에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브미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